가슴이 터지는 듯한 당신의 꿈짓을 나를 위한 사랑과 섹시한 내 모습 같이 한 번! 날씨 너무 시원하죠? 네. 꽃바람 얘기를 부르니까 갑자기 바람이 시원해졌어요. 이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큰 할 말도 생각이 안 나네. 정말 저 이 바닷가에서는 막 신나게 즐기는 노래만 하면 또 이렇게 감성이 약간 퇴화가 되니까 여러분의 옛날 사랑, 추억을 살짝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왈츠 리듬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보내드릴게요. 거친 바 한가운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 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제 같은데 물어보고 물어봐 대답이 없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수욕장에 사실 얼마 작년 재작년에도 왔었죠. 근데 이번 같이 이렇게 시원하고 네. 또 수준 높은 관객들이 눈에 여기서 봐도 눈이 환히 보여요. 수준 높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주 기분이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도 그렇게 그냥 멋지게 부르시는데 멋지게 말씀도 그렇게 멋지게 하시고 아니 저는 이 꽃난방을 보고 네. 눈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왜요? 내 전문이거든. 아~ 꽃난방? 네. 꽃난방이 전문인데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조승구씨 소개할 때 네. 수트가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수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저 바다에서 입는 수트를 입고 온 줄 알았거든요. 떨어지면서 네, 그런데 오늘 이 수트를 입고 오셨네. 아 그러니까 아니 네. 사실 트롯 가수는요 네. 이렇게 정장을 해주는 게 예의 점장케 해야 된다고? 점장? 아 점장! 제가 기가 먹었네. 평소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운동 많이 했죠. 예. 네. 오늘 혹시 네. 그 복근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복근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얼굴 주름살이 자꾸 없어져서 예. 오죽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한번 땡겨보려고 견적까지 아. 받아서 정말 고민이 돼서 예. 아 운동을 많이 하면 줄이 많이 생긴다고 자꾸 들지 마세요 힘들어 하던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아니, 네? 지금 대화하기로 했던 거 하나도 안 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운동을 네. 네. 워낙에 좋아하시고 집에서 네.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하죠. 이 몸매 비결이 운동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마누라가 주는 밥을 예. 공짜로 먹으면 혼나니까 예. 억지로라도 20분을 꼭 합니다. 아~ 그것이 운동의 전부예요. 예예. 근데 이제 그게 저 매일 하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한 가지만 안 하고 오늘은 뭐 이제 턱걸이를 평행봉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몇 집에 저희 다 있어요. 집에? 예, 턱걸이도 있고 아령도 있고 맨몸으로 웨이팅 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항상 예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밥 안 줄까 봐.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와이프 분이 네.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내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조승구 씨께서. 근데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나그네란 노래 가사를 지은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또 저 예. 와이프하고 엄청 싸우고 예. 마누라하고 싸우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누라는 잠을 자더라고요. 예. 그게 더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예, 그래서요?
캘 수는 없잖아요, 자는 사람은. 그래서 네.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쓴 가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싸움을 하고 나서 화를 못 이겨서 북한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나그네 가사. 가끔 부모 싸움이 이게 득이 될 때도 있군요, 이렇게. 아유. 그런데 오늘은 또 같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한번 그럼 싸웠다고 헤어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오셔서 이렇게 네. 해변가를 거닐고 예. 또 이렇게 해변가에서 좀 추억을 좀 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기 싫어요. 뭐왜왜 아니 혹시 또 이렇게 그냥 뭘요? 왜 이러셔? 진짜 두 분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원 씨하고 예. 우리 산에도 가끔 가다 올라가고 그래요. 예. 정말 근데 정말 친해요. 정말 산에 올라가는데 수만 번 크게 안 쉬어요. 성질나 옆에 따라가니까 어? 예. 뭐가 틀리구나, 폐활량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아니, 몸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 이렇게 딱, 어? 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나한테. 일단 지금 이 자리의 네. 주인공은 조승우 아니, 이관열 씨가 보시면 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위에서 들으셨으면. 좋아요. 오여줘! 오여줘! 2천원 벌었어요. 2천원 넘겼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안경. 1초? 2초. 아, 그거 보여준다고? 아, 나는 또 복근 보여준다고. 네. 네. 자, 오늘 네, 근데 네. 또 멋진 무대를 계속 또 화끈하게 네, 오늘 네. 우리 비치나이트를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정말 저 근데 준비를 네. 했는데 네.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와이프가 전달을 잘못했어요. 무슨 전달을 여기 또? 뒤에 저 우리 사실 낙단장님이 네. 네. 저하고도 잘 알아요. 우리 박민우 교수님이 네. 이제 저 나이트클럽 같이 여기서 한다 그래서 빗속의 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우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네.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랬냐면 네. 김건모 씨 버전으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아~ 나는 어? 나는 김건모 씨 버전으로 노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아,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아 이따 봐요. 그러니까 들릴 네.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져요. 아니 오늘 와가지고 그래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그래 이거 빨리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약속 하나 해주세요. 들어갈 때 어? 왜 안 들어가지?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들어갈 때 같이 인트로 처음에 들어갈 때 잊지 못할 같이 해주세요. 알았죠? 네. 약속하죠? 네. 아, 해주세요. 아, 네, 야, 네 여러분 그럼 조승구 씨가 준비한 빗속의 여인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함께 시작해 주세요. 빗속의 여인 그녀 이름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빗속에 버린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할 멋진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아. 난 이렇게 흥이 많으신 줄 또 새삼 느꼈는데. 아, 이럴 때 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의 저력을 네. 또 실감하는 어머. 그런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턱관절 네. 괜찮나 몰라. 아. 괜찮으시죠? 네, 아, 정말 같이들 따라 부르신다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입을 얼마나 벌리고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아,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그렇죠. 바로 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여름밤의 즐거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여러분과 함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피치나이트 오늘 진하이스 욕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초대 가수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흥이 네.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벌떡 일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벌떡!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벌떡 일어날 때 우리가 벌떡 못 일어나니까 양손을 머리로 들어보세요. 그렇지! 번쩍 일어나러 가죠, 뭐. 그렇죠. 네. 벌떡 일어날 때마다 벌떡? 벌떡? 벌떡 일어나! 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벌떡! 예. 야, 이렇게 잘하시네. 이 벌떡벌떡이 또 어감도 좋으네요, 네. 오늘따라. 저희도 네. 무대 뒤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벌떡벌떡 일어나서 네.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떡 일어나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삼, 둘!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죠. 예, 세 번 꽉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열심히 뛰어다녀 볼 것 같은 아상도가 울산 서머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낮에만 하더라도 좀 더웠거든요, 사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바람도 불고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니까 정말 노래하기 좋고 그리고 공연 보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곡은 대한민국 국민 기상송 그리고 국민 건강송 벌떡 일어나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신나게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상도의 벌떡 일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실 이 노래가 연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빨라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나상도의 벌떡 일어나 연주해 주신다고 고생해 주신 우리 악단 여러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울산 썸머 페스티벌을 맞이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메들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90년대를 뒤흔들었던 히트송 메들리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좀 더 새롭고 파격적이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한 20초 동안 변장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울산 썸머 페스티벌에서 멋진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나상도의 노래처럼 벌떡 벌떡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나상도씨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자, 20초만 기다려 달려봤으니까 20초를 정확히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같이 세주세요. 1초! 2초! 3초! 수고하겠다. 4초! 예, 자, 누구였다고요? 예, 나상도씨의 무대. 자, 멋진 즐거운 메들리가 지금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상도씨 항상 그 표정이 볼 때마다 잊지 못할 정말 좋은 표정. 어머나 세상에! 와. 자, 갈게요. 자, 나상도 씨의 또 다른 모습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대 때때때때 갈 길이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내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잠깐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실 정도로 지금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런 그 아까 보니까 정말 의상이 네. 깨든데요. 20초 동안 갈아입은 게. 사실 저도 제가 가발을 쓰고 거울을 못 보겠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네, 예,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정말 아름다웠죠? 예. 예, 예. 예, 이런 외형적인 모습보다 이렇게 예. 의상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더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나상도 씨가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지금 그러면 한 몇 미터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지금 한 70m? 70m 이 정도 왔습니다. 70m 정도. 네. 네, 나머지 30m는 더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나머지 30m도 전력 질주를 다해서 달리려고 했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또 메들리를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아, 준비 더 했어요? 예, 그렇죠. 아. 여러분, 지금 나상도 씨 앵콜은 저희가 전혀 준비가 없었던 예, 그런 앵콜인데 워낙에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예, 그냥 보내기도 좀 아깝긴 해요. 그렇죠? 예. 저 이번에 뭐 옷 안 갈아입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이번에는 예. 더워서 더 이상 못 갈아입겠어요. 그럼 네. 이번엔 좀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벗고 하죠. 아, 그럴까요? 네. 자, 나상도 씨 옷 벗는 모습. 자, 이번엔 시원하게 한번 옷도 까고 노래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나상도 씨 앵콜고. 자, 우리 친구 세계도 다 같이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가자.
멋진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가끔 기분 우울하고 좀 울적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 나상도 씨의 표정하고 춤을 기억해 주시면 아마 기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아주 흥겨운 무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앵콜을 더 청하고 싶었는데요, 앵콜을 또 하면 옷을 하나 더 벗어야 돼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나상도 씨의 무대는 여기서 예, 마무리하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혼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혼자 있을까요? 지원이 많이 가시나? 저쪽에 계실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다음 무대는 지원이 씨 역시 열정적이고 화려한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지원이! 날짜
죄송합니다. 야, 와, 여러분 물 한 모금 먹고 해도 될까요? 네. 네. 말 드시고 하시소 이런데. 아우 물맛 좋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 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또 몸이 근질근질한 찰나에 제가 또 가수로서 또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면서 우리 2019 울산 서머 페스티벌 빛이 나이트가 여러분들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그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흥을 좀 더 돋구기 위해서 지원이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 마세요. 지원이가 먼저 쿵짜라자차차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담아서 헤이를 외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딱 세 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준비 자세는 오른손 주먹을 꽉 쪄주세요. 그렇지, 오른손 주먹을 꽉 쪄주시고 지연이가 쿵짜라자짜짜 헤이!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이 조금 조조하네. 다시 한번 쿵짜라자짜짜 헤이! 쿵짜라자짜짜 헤이! 식이네. 살아있네. 좋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지연이의 쿵짜라 여러분들과 헤이 끝까지 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 살아갈게요. 박수! 아까보다 더 커, 소리 커야 돼요. 자,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쿵짜라자짜짜! 헤이!
저 가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하는 거보다 우리 이간열 씨가 하는 게 더 나은데. 자, 한 번 더 하죠. 하나, 둘, 셋, 쿵짜라짜짜.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만족해요, 이 정도면. 가수 하세요. 아, 정말 최고입니다. 지원의 실비에서. 여러분, 쿵짜라짜짜 제가 오늘 조금 빨랐던 것 같지만 나이트 버전 쿵짜라짜짜였습니다. 역시 우리 박민호 교수님 센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멋진 음악 빛나게 여러분들을 우리 가수들을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하마밴드? 오케이! 하마밴드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그러면 이제 나이트 왔으니까 나이트답게 놀아야 되죠? 지연이가 트로트 메들리 한번 흥겹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체 마시고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흥겹게 달려갈 트로트 메들리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지원이 씨의 단독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게 정말 화끈한 무대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아, 즐거우셨죠? 네. 네. 자,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018 울산 MBC 서머 페스티벌. 자, 지금 비치 나이트, 이거 지나이즈 극장에서 여러분과 좀 화끈한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대를 꾸며주실 분께서는요, 글쎄요, 굉장히 어떤 친근함, 푸근한 고향 오빠 같은, 또 푸근한 고향의 형님 같은, 네, 그런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무대 함께 하시죠. 자, 진성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예, 제가 사실 뭐 그 서머타임 이 축제에 사실 단골 가수예요. 해년마다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와서 보면은 참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제가 즐거움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또 각 지역마다 소낙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서울 지역에도 낮에 소낙비가 좀 내려가지고 저녁 때는 좀 선선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날 시간까지 작은 사고도 없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여러분께서 히트시켜주신 노래 안동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창 대회날 같아요. 아유 너무 영광이죠. 예. 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뭐 울산은 매일 와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올 때마다 역시 울산은 사실 좀 잘 사는 분이 많은 동네다. 왜냐하면은 경제도 많이 발달돼 있지만 사실 산업 기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좀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울산은 다시 옛 영광의 그런 틀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예,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예. 자, 박수 한번 받으세요. 우리 울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울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도 애정도 많이 갖고 계신 진성 씨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울산이 좋아요? 안동이 좋아요? 아 일단 울산은 안동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동네가 좀 커요. 네, 예, 도시가. 말 돌리지 마시고. 예, 그래서 네. 울산이 당연히 좋지요, 사실. 예,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네, 네, 네. 살짝 떨리시고 떠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니, 떠는 게 아니고요. 네. 잠깐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예, 답은 탄하죠, 뭐. 아, 울산이 네. 당연히 좋죠. 그런데 솔직히 네. 저도 네. 이 안동역에서는 노래가 나왔을 때, 이 노래가 너무 한 지역에만 국한된 노래가 아닐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됐잖아요. 그 울산에 오면 울산역이에요. 울산역이고 네, 그렇죠. 네. 또 어디 가면 또 어디 역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야. 안동역에서는 타이틀만 안동역이지 안동에 대한 이모저모가 1%도 없어요 사실. 아.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 사랑을 해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진성 씨가 또 아주 큰 일을 극복하고 또 일어나셨잖아요. 예. 네. 네. 아 정말 박수 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성 씨한테 과정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예, 여러분의 그 예, 사랑의 박수와 그리고 여러분의 애정어린 마음 때문에
제가 뭐 림프종 혈액암을 한 18개월 동안 앓다가 이제는 사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있고 이 박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진성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어쩜 이렇게 시원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이래도 좀 축복받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울산의 진화 해수욕장 오늘 딱 오시니까 항상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 받으세요? 그 진화 해수욕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말 유명한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국에서 진화 해수욕장을 다녀가신 분들은 추억 어린 그런 마음을 다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단 주위 상권이 잘 정돈이 돼 있고 그리고 상인 여러분들 일단 바가지 상원이 없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우리 가족처럼 대한다라는 그런 아주 친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진화 해수욕장은 영원하리라. 진화 해수욕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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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서 정말 우리 진화해수욕장 만세까지 외쳐주셨는데 이대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불러주셨어요? 2018년도에 제가 막 새로운 막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막 그 제목이요. 동전 인생입니다. 동전 인생. 동전 인생요. 어떤 내용이에요? 젊었을 때 제가 사실 동전 몇 개 가지고 인생살이가 좀 팍팍했어요. 그래서 막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만이 있네요. 저희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자, 진성 씨 동전 인생.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김민성 씨 정말 멋진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노래만 하나하나가 어떤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노래 앞으로 계속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2018 울산 서머 페스티벌 비치 나이트 즐거우셨죠? 예, 계속 또 즐거우셔야지요. 예. 네. 이제 막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대단한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요? 이분이요. 예. 아, 노래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건데 예, 무슨 얘기예요? 이 대학교 축제 행사장에 초청을 받아서 예. 그 많은 대학생들이 떼창을 받아내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아이돌 걸그룹? 그렇죠. 요즘 아이돌 걸그룹들에게서만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떼창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세대 구분이 없다. 이제 그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죠? 아, 정말 초등학생들도 그 노래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세대를 아우르는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곳 진화해수욕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실 분이니까요. 아. 자,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김연자 씨를 소개합니다.
도착장에 기대어 반스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하십니다, 그렇죠? 네, 계속 예. 김연자. 그러네요. 야, 지금까지 그냥 무대 위에서 그냥 붕붕 뛰시는데 흔들리네요. 그 에너지가 아주 그냥 여기까지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함성 아주 힘차게 해주세요. 아직도 노래가 많이 남아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전국의 어느 그 유명한 나이트클럽보다도 지나 비치 나이트클럽이 예. 정말 최고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또 노래 네.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노래 부르시는 분은 또 건강해야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실 테고 네. 또 여기 즐기시는 여러분께서는 또 건강해야 좋은 노래 듣고 또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근데? 예. 건강해야, 그쵸? 네. 예. 그리고, 매년마다 하겠지만, 예. 딱 한 번 있는 날이라서 좀 예. 아쉽긴 하지만요.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시고요. 더 행복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많이 네. 웃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자, 2018 울산 서머 페스티벌. 자, 비치 나이트. 자. 계속해서 김연자 씨의 무대 남겨드리면서 저희 두 사람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멋진 노래 불러주신 우리 지원이 씨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비치 나이트는 내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정든 코
당연히 앵콜을 불러야죠. 앵콜이라기보다는 이 노래를 꼭 불러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네. 뭔데요? 아마로마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노래를 꼭 불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부탁이 있는데 제가 아마로 파티 이거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함성 아마로 파티 제가 옷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 함성해주세요. 아마로 파티가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희망까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거짓말이지